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Lectio Sancti Evangelii secundum Lucam. Gloria tibi, Domine. Il primo giorno della settimana, al mattino presto, le donne si recarono al sepolcro, portando con sé gli aromi che avevano preparato. Trovarono che la pietra era stata rimossa dal sepolcro, e entrate non trovarono il corpo del Signore Gesù. Mentre si domandavano che senso avesse tutto questo, ecco due uomini presentarsi a loro in abito sfolgorante. Le donne impaurite tenevano il volto chinato a terra, ma quelli dissero loro: perché cercate tra i morti colui che è vivo? Non è qui, è risorto. Ricordatevi come vi parlò quando era ancora in Galilea e diceva: bisogna che il figlio dell'uomo sia consegnato in mano ai peccatori, sia crocifisso e risorga il terzo giorno. Ed esse si ricordarono delle sue parole e, tornate dal sepolcro, annunciarono tutto questo agli undici e a tutti gli altri. Erano Maria Maddalena, Giovanna e Maria, madre di Giacomo. Anche le altre che erano con loro raccontavano queste cose agli apostoli. Quelle parole parvero a loro come un vaneggiamento e non credevano ad esse. Pietro tuttavia si alzò, corse al sepolcro e, chinatosi, vide soltanto i teli e tornò indietro pieno di stupore per l'accaduto. Verbum Domini.
많은 작가들과 시인들은 별이 빛나는 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밤은 죽음의 빛들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복음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손의 인도에 따라서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느님의 빛, 세상의 암흑을 비추는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손에 이끌리도록 합시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의 샛별이 조용히 떠오를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먼저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을 봅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음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행위로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선언은 즉 그 첫 선포는 알아들어야 하는 공식이 아니라 묵상해야 할 표징이었습니다. 공동묘지의 한 무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조용해야 할 그곳에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계획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희망의 선물과 함께 도래하지만 이를 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에 이 희망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그 여인들처럼 우리 안에도 의심과 의문 투성이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얼굴을 땅으로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우리 현실과 삶을 바라볼 때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흘러가는 것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미래의 환멸을 느끼고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무관심의 감옥 안에 안주하면서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체념과 숙명이라는 무덤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을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고통,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희망으로 불을 지핀 다른 관점을 선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무에서 생명으로 도약할 수 있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늘 부활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 감싸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우리를 마비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쓰라림과 슬픔의 베일을 벗겨냅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희망을 향해 우리 자신을 개방합시다. 두 번째는 복음의 그 여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주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곧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스케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 자신에게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합시다. 감정 안에서만 그분을 찾거나 종종 덧없이
혹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으면서도 날마다의 상황과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그분을 따로 분류해놓고 잊어버릴 때마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반복합시다.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형식이나 습관 속에 그분을 가두려고 생각할 때마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반복합시다. 하지만 삶의 가장 어두운 귀퉁이에서 그분을 찾는 것을 잊었을 때 거기에 우는 이들, 투쟁하고 고통당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라고 반복합시다. 여인들에게 던진 그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부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과거의 포로로 남아있거나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데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용기를 지니지 못한다거나 바꿀 수 있는 용기, 악의 활동을 깨부수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신앙을 무슨 부적으로 여기면서 하느님의 과거의 멋진 유물 정도로 취급하게 됩니다. 과거의 유물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교, 습관의 무덤에 그분을 가둬버리는 그리스도교라면 부활이 부재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주변에서 쭈뼛거리지 말고 살아계신 그분을 다시 찾으러 갑시다. 형제들의 얼굴 속에서 역사 안에서 희망하고 꿈꾸는 이들, 오는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느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여인들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파스콰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다정히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그 선포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빛은 여인들을 개인적인 황홀경 속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혹은 수동적인 태도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무덤에서 돌아오는 선교사들로 만들어냅니다. 모든 이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뒤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자신들을 헛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들 취급을 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복음에서 분명히 그 여인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조신하게 하거나 계산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눈이나 험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마음에는 불길이 일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거리를 뛰어가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술책이나 기회주의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만을 담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에 대한 경험을 하고 다른 이들과 일을 나누고 자주 우리가 봉인된 무덤에 주님을 가두어두었던 바로 그 무덤의 그 돌을 밀쳐내고 세상에 그분의 기쁨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두었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해드립시다. 그분을 가두었던 형식에서 자유롭게 해드립시다. 때로는 방해하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게 그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편안한 삶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오히려
전쟁의 공포로 점철된 이 시기에 평화의 몸짓 속에 그분을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 모십시다. 또한 깨져버린 관계 안에서 화해의 활동,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애틋함, 불평등 속에서의 의로움의 몸짓, 거짓 속에서의 진리의 몸짓, 무엇보다도 형제와 사랑의 활동 속에 그분을 모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상실한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하셨고 우리의 두려움에 얽힌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죽음의 가장 깊은 칙칙한 곳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깨우셨고 죽음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축하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지나가시고 변모하시며 차로일없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악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실패도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데 방해하지 못하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의 과정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밤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짙은 암흑이라 하더라도 그 암흑 속에 샛별이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살고 있는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의회의 신사, 숙녀 여러분, 전쟁의 짙은 이 어둠 속에서 이 전쟁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가장 위대한 이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스 모스크레스.